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2에 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생명과학2의 첫 번째 단원인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오죠. 첫 번째는 세포 호흡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합성입니다. 세포 호흡은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은 세포나 소기관 중에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그 세포와 그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, 또 원자들, 또 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기초 지식을 좀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자, 이쪽 칠판을 보시면요. 첫 번째, 원자.